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프로로 살겠는가? 포로로 살겠는가? 이재준의 절대 긍정으로 산다. 첫 번째 이야기. 저자 이재준. 절대 긍정으로 산다. 리더북스 출판사 2012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나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련과 위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과 긍정적인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으로 산다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재준 작가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희대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홍보실, 삼성 경제연구소, 연구조종실 등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책, 사람, 세상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출판 기획에 전념하면서 야후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리더는 말하는 법이 다르다,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은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신의를 지켰는가? 신의를 버렸는가? 나는 용감했는가? 비겁했는가? 과거는 써버린 돈이다. 미래는 불확실한 어음이다. 현재만이 현금이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미래를 망치는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된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면서 산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한 달도 1년도 성실하게 살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운 조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하듯 조건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 사람 다 일장일단이 있다. 조건이 남보다 좋은 사람은 그 좋은 조건이 오히려 자신을 방심하게 하거나 나태하게 만들어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사람도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 첫째,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팔자가 된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없어진다. 둘째, 대중의 환호이다. 주변에 온통 너 잘한다 는 찬사뿐이다. 젊은 나이에는 이 찬사를 냉철하게 관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결국 교만하게 되고 사리 판단에서 무리수를 둘 수 있다. 셋째, 목표가 희미해진다. 너무 일찍 목표를 성취하면 도달할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문제다. 돈 있고 건강한 남자에게 목표가 없으면 결론은 주색잡기이다.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라. 자신감과 자존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감, self-confidence는 어떤 일이나 목표를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존감, 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실제로 자신을 자신답게 느끼는 것이다.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무척 많다. 남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고 흉을 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솟아나는 것은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는 거꾸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 난 키가 작고 못생겼어. S라인도 아니야. 외모가 받쳐준다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때에만 기분이 좋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한다.
자신감이 있어도 자존감이 낮으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면 결국 자기 혐오로 치닫는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고 깔보지도 않는다. 자신이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인정한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한다. 한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래에 촉망받는 정치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1921년 여름,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난 뒤 고열과 전신 통증에 시달렸다. 치료하러 온 의사는 그의 병을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안마를 해주라고 했다. 사실 그의 증상은 소아마비였고 의사인 안마 처방은 최악의 치료법이었다. 의사의 오진으로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자 친구와 동료들은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7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전에 없던 정신력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무한한 인내와 의지의 중요성을 배웠다. 하반신 마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그는 정치에 다시 도전하여 1928년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었다. 그는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사업을 제공했고 그 정책들로 인해 193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그는 쓸쓸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불구인 나를 사랑하오? 아내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사랑하고 말고요. 저는 당신의 탈이, 당신의 숨결,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미래까지도 사랑해요. 그는 아내의 말에 큰 용기를 얻어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과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되었다.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미국을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등에 힘썼으며 국제연합을 창설했다. 그는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루스벨트의 인생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자신 안의 두려움밖에는 없다. 인생 컨설턴트 어니 젤렌스키가 쓴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라는 글을 암송해보라.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생각도 꿈도 쉬면 녹슨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는 싫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지금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느끼더라도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틈만 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순간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라. 이것이 심상화이다. 마음에 품고 굳게 믿어야 꿈은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태도로 시작해보자. 나는 오늘 멋진 삶을 살 거야. 나는 오늘 나를 이겨낼 거야. 나는 오늘 비전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 거야. 플라시도 도밍고는 68세의 나이에도 충만한 도전 정신으로 새 기록을 쌓아가는 성악가이다. 199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연한 베르디의 오페라 오셀로는 101번의 커튼콜, 80분 동안 이어진 관객의 박수 등으로 세계 현대음악사의 최고 감동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휴가 중에도 악보를 펴놓고 공부를 생활화한다는 도밍고의 좌우명은 쉬면 녹슨다, If I rest, I rust 이다.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자세, 이것이 그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든 밑바탕이다. 무리를 쫓아가지 마라. 소녀는 하늘을 날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비행학교 등록은 고사하고 비행기도 한번 탈 수 없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비행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구해 읽었다. 민간 항공기는 물론 전투기와 수송기에 관한 책도 탐독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종종 딸을 가까운 공항으로 데리고 갔다. 비행기의 이착륙 장면을 보여주며 무리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고 독려했다. 소녀는 16살부터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95만 원쯤 되자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러 갔다. 이제 비행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손 안에 들어온 현실로 바뀌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공군 조종사 훈련학교로 직행한 최초의 미국 여성이 되었다. 이후 석사학위를 두 개나 받았다. 소녀는 뒷날 엄마 선장으로 불린 아일린 콜린스다. 콜린스는 1991년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이후 최초의 우주왕복선 여성 조종사, 최초의 여성 선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콜롬비아호 폭발 참사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우주 왕복선 계획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았다. 2년 만에 공백을 깨고 2005년 디스커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귀환을 총 지휘한 것이다. 미친 듯이 일하고 싶다. 다시 한번.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일을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쓴 백만장자 마인드에 보면 미국의 백만장자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 라고 했다. 진짜 부자들은 일찍 은퇴하지 않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해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는데 은퇴하고 싶겠는가? 그들은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이 재미있을 리가 없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괴로운 사람이 회사의 손익 상태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인생은 직장 생활의 재미를 우습게 여겨도 될 만큼 길지 않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행복을 모르면서 그저 벌어먹기 위해 고달프게 일하는 사람은 늘 목구멍이 포도청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피터 드러커는 말한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가슴속에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을 단순히 직업이나 월급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시작부터가 틀린 것이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멋지다고 하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니다. 내 가슴이 멋지다고 하는 것이 진정 멋진 삶이다. 프로로 살겠는가? 포로로 살겠는가? 일의 주인이면 프로이지만 일의 노예면 포로다. 일이 즐거우면 프로이지만 일이 괴로우면 포로다. 일을 찾아서 하면 프로이지만 일에 끌려다니면 포로다.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면 프로이지만 일이 일상적 반복이면 포로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면 프로이지만 일할 때 놀고 싶고 놀 때 불안하면 포로다. 미친 듯이 일하고 싶다. 다시 한번. 수년 사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바로 예전의 직장인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직자들이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일의 향내를 잘 알지 못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의 향내를 맡고 싶어 하는지. 이재준의 절대 긍정으로 산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